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던 찍기 특강입니다. 찍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답을 찍어주는 줄 알았는데 객관식 찍는 기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지금 객관식 기술. 자, 뭐 철회, 띠링띠링, 전. 이렇게 한 40개 정도 기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문제들, 문제은행 60선. 아직도 공법 때문에 떨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요 기술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는 가져갈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객관식 푸는 기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1부 쇼죠? 2부 쇼는 찍기 40선. 이것만 알아도 40점 이상은 나옵니다, 이게. 테마 3, 아주 좋은 문제 엄선해서 60선 선정했습니다. 자, 9월 1일 종로 방문각에서, 그 다음에 9월 8일 강남 반분과에서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합니다. 요건 교재 표지 사진입니다. 자, 교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객관식 기술입니다. 첫 번째, 부정형은 의심해라. 무조건 뭐만 하면 뭐만 한다. 법률규정은 긍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정형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시고 없다, 아니다 그러면 의심하면서 푸는 거예요. 한 해에 29개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술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은 없다가 답이라고요. 이렇게 푼다고요. 이런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반드시, 항상, 언제나, 절대적으로, 뭐 이러면 다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반드시, 언제나, 항상 꼭 해도 맞는 문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이 박스만 나오면 덜덜 떨어요. 근데 있잖아요. 박스형, 제거형 문제는 주는 문제예요. 공법에요. 10개에서 13개가 나옵니다. 이런 박스 문제들 제거하는 거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뭐냐면,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 건물이다.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예외에 해당하는 거, 적용하지 않는 거.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면 시골이니까 적용 안 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으면 은총 받아야 되니까 적용을 해야 되죠. 자, 보세요. 적용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제거형입니다. 그럼 기억번은 적용하는 거니까 기억번 제거하면 될까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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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몇 번? 2번. 이거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본 수업 시간에 또한번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발 낯선 지문은 째려보지 마세요. 낯선 지문은 정답이 없어요.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문에 정답이 있어요. 제발 처음 보는 지문 패스. 그 안타까운 것은 다 처음 보는 거죠. 그것만이라면 낯선 지문 패스. 이게 실력이에요. 객관식은 OX 세모를 얼마나 잘하냐. 패스는 세모죠? 자, 그 다음에 찍는 것도 실력이다, 그럽니다. 우리 산업인력공단 출제 요강에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개수가 8개씩 배열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하게 8개로 나오진 않군요. 7개에서 9개 배열합니다. 공법 문제를 봐보니까요. 이 34위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8개가 아니라 약간씩 엇박자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약간씩 한두 개는 부족합니다. 공법 문제는 극상 문제, 여러분 손못 대는 패스해야 될 문제가 보통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30개를 풀고 10개는 자, 내거 푸니까 1번이 답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다몇 번을 찍어야 돼요? 1번. 10개를 다 1번 찍으면 확률상 몇 개를 맞아요? 5개를 더 맞아요. 이게 기술이라니까요? 예. 먼저 1부 쇼가 자, 찍는 거면 2부에는 객관식 기술. 국가계에 가면 모두 국토부 장관이다. 국가를 설치하는 광역세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무슨 기준하면 국장부터 해서 자, 어디까지? 그에 관한 문제들 오지선다 문제까지 40번까지. 도심이 주관경 정비법은요. 사람의 2분의 1은 안 나와요. 다 과반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객관식 답을 찾는 요령, 요 40개를 또 가르쳐 드립니다. 문제까지 다 대입하면서. 왜냐면 우리는 문제에 대입 안 하면 안 풀려요. 자,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반복적으로 기출되는 문제 60선입니다. 1번부터 60번까지, 농지법까지 이렇게 오지선다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찍는 요령, 두 번째 객관식 답 찾는 요령, 세 번째 60문제 주요 문제 풀이, 요걸 하루에 다 끝내줄 거예요. 펜이 가는 곳마다 정답이 되게 하시고.
그대와 출제자의 생각이 일치하고 잊었던 기억력이 마구마구 떠오르게 하소서. 아멘. 시험장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찍기 특강 가지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찍기 특강은 이렇게 종로 박물관과 강남 박물관에서 진행하니까요. 예,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그러면 공법의 두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요일에 만나요.